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웨트이죠. 중부는 6월 중순서부터 날씨가 계속 흐리고 비가 날마다 오는 것 같아요. 거진 한 두세 번 이렇게 빼고는 거진 비가 뭐 많이 오는 건 아닌데 거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요래요. 흐린 날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6월 초에는 오전에는 쨍하고 오후 되면 구름이 끼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오전에도 이렇게 좀 어두컴컴하니 좀 날씨가 습해요, 엄청.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제가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일기예보에서는 예상을 뉴스에서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딱 얘기를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 다음 주서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발표가 났죠. 이제 그 남부 쪽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중부 쪽으로 올라오는데 저희는 제가 일기예보를 지금 오늘 살펴보니까 28일까지는 되게 먹구름이에요. 근데 비구름 표시는 내일 하루만 돼 있고 거진 이렇게 먹구름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전에 온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물방울도 없고 괜찮았고 이게 비가 온 건지 안온 건지 모를 정도의 그 소량의 비가 온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비 표시가 없었거든요. 어저께 봤을 때. 근데 오늘 지금 살펴보니까 비 표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 표시가 이게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거든요. 근데 일단 28일까지는 되게 이제 날씨가 구름이 잔뜩 껴져 있고 하는데 남부 쪽은 제가 알기로는 강한 뭐 바람과 함께 비 양도 제법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남부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가급적으로 비를 안 맞히는 게 좋고 저한테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위에다가 비닐을 씌울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우스가 있죠. 하우스가 있는 거리대는 제가 예전에 2020년도인가 그때 이제 3개월 내내 여름 기간 동안 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에다 들이지 않고 그냥 밖에다 두고 이렇게 하우스만 덮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하우스가 새 거여서 이 가상이 쫙 맞았는데 얘네들이 햇볕에 오래 두다 보면요. 이게 뼈대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자크가 제대로 잠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안 와서 무사하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보면 뼈대를 막 벗어나고 있죠. 뼈대를 벗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하우스를 덮어 놓으면 3개월 동안 제가 그때 비가 왔을 때 안에 들이지 않고 밖에다가 하우스만 덮어 놓고 키웠는데 애들이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근데 이게 다 괜찮다고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없는 게 다육이 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분갈이 흙, 그 차이가 되게 크답니다. 천지 차이. 흙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제대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습도가 비가 계속 올 때는 안으로, 베란다 안으로 창문을 열어놓으면 습도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장마가 질 때는 베란다 문을 닫아 놓는 게 좋은데 또 더우면 닫아 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닫아 놓고 차라리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한 두세 대 정도 넓은 곳은 두세 대뭐 이렇게 몇개안 되면 한대 정도 돌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리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이지 않고 뭐 태풍이 분다. 태풍이 아주 심하게 분다 그럴 때는 드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마가 지더라도 거리대 그냥 내놓고 키워요. 그비안온 날은 하우스를 벗겨놓고 비가 온 다음 하우스를 씌워놓고 그래서 물은 다육이는 거리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육이마다 또 다르고 심은 지 얼마 됐느냐에 따라서 흙이 아주 소프트해갖고 습도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아주 많고 오래될수록 흙이 딱딱해져갖고 습도를 얘네들이 많이 머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된 애들일수록 그 분갈이가 오래될수록 키우기가 매우 쉬워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분갈이가 얼마 안 될수록 흙이 그 배양토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습도를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양토가 분갈이가 오래될수록 그 배양토가 물을 줄 때 제 생각에는 이게 유실이 돼요. 유실이 되고 얘도 약간 좀 이렇게 변질이 돼서 딱딱해져요. 그래서 오래될수록 얘네들이 습에 좀 강해져요. 근데 분갈이가 새로 막 할수록 얘네들이 습도를 많이 머금고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갈이 한 애들은 가급적으로 비를 맞추지 않는 게 좋고 이제 개 중에 이제 저희 구독자님이 이제 포토채로 사갖고 왔는데 이 시기에 좀 분갈이 하면 좀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서 분갈이를 안 하는데 이 포토째로 다육이 비를 맞춰도 돼요? 안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맞추곤 있는데 사실 포토째 다육이 흙이 되게 이게 농원에서 심는 흙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잘 마르지 않아요. 근데 얘도 또 분갈이가 오래 됐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막 분갈이를 했는지 그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위험한 애들이 사실 빨간 포트에 있는 애들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가장 위험한데 사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야지 다육이를 키우는데 좀 이렇게 쉬워져요. 그래서 포트채로 다육이 내가 비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지 마세요. 이게 해주고는 싶은데 또 경험을 해봐야지 알 거고 또 그 포토의 흙이 또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포토가 그 농원마다 얘를 어떻게 심는 게 다 틀리거든요. 모래로 심는 분도 있고 마사를 섞어서 심는 분도 있고 그냥 대양토에다 펄라이트만 이렇게 심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원래 포토 화분이 제일 위험하긴 하거든요. 비를 맞았을 때 물이 가장 안 마르는 게 포토 화분이에요. 근데 얘가 분갈이가 그래도 1년이 됐다 하면 맞춰도 상관이 없는데 걔가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고 이게 또 배양토에다 펄라이트만 잔뜩 심어서 물이 안 마른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사실 모래거든요. 모래로만 심은 애들이 진짜 배양토보다 더 안 마르는 것 같아서 모래 100%로 심는 애들이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물 안 마르는 것도 있지만 모래가 은근 그 열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요. 열기를 빨리 식히는 게 아니라 열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균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포토 다육이들을 비를 잘못 맞췄을 경우 병충해가 아니라 그 무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만화 한 해 제가 위험한 거는 포토 다육이가 좀 위험하긴 해요. 이렇게 분갈이 한 애들은 마사도 섞고 물 마르게 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섞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포토 다육이가 좀 비를 맞았을 때 제일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제가 비가 계속 온다고 얘기했죠. 수돗물 한번 듬뿍 주고 나서 근데 다육이가 너무 오동통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육이를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육이가 오동통해졌으니까 너무 예쁘다 하고 있는데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죠. 계속 습하고 비가 오니까. 근데 저희 집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뻐지고 있답니다. 비가 계속 오고 그러는데도 뭐 이게 내 축축할 정도로 막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이슬비처럼 살짝 왔다가 그쳤다가 또 왔다 그쳤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미가 거미줄을 아주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쳐놨어요. 근데 제가 걷어내지는 않고 이 거미가 은근 그 벌레들 같은 경우 그런 걸 좀 얘네들이 잡아먹기 때문에 제가 그냥 두는데 이 녀석이 지금 여기 앉아있네요. 여기 앉아있네요. 제가 촬영할 때는 이 영상 지금 여기 중간에 매달려 있다가 제가 촬영 이렇게 셀카봉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겁먹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치우지는 않고 있어요. 얘네들이 뭐 작은 벌레도 잡아먹고 하니까 그냥 냅두고 있는데 저희 집 다육이가 오동통해져서 많이 예뻐졌다는 거 지금 이렇게 많이 예뻐졌답니다. 이렇게 얘가 제시고 얘가 홍상생술 이렇게 합식한 다육이가 제가 물을 많이 굶겨갖고 사이가 떠서 안 예뻤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 수돗물을 제가 듬뿍 그게 한 일주일이 넘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되게 예뻐졌답니다. 비가 오고 나서. 물이 마를 새라, 비가 오고, 또 물이 마를 새라, 비가 오고 있는데, 너무 예뻐졌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오동통해져갖고, 되게 예뻐졌답니다. 이렇게. 여기도 자리자 다이소, 레테망, 그 다육이도 아주 예뻐졌어요. 약간 유심히 봤거든요. 색깔도 안 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 거리대는 물음이 와서 빠이안에는 없어요. 제가 제 걱정한 애가 멕시코 자이언트라고 했죠. 근데 얘도 생강 진짜 한 달을 못 버틸 줄 알았거든요. 얘도 방울복란도 그렇고. 근데 은근 빨리 가겠지 하면서 매일 볼 때마다 오늘은 무사하니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아주 잘 있습니다. 이렇게 합식한 다육이가 되게 못 낮았었거든요. 제가 한 열흘 자를 비웠을 때 또 그 전에도 물을 충족하게 많이 못 줘갖고 사이가 뜨고 있었는데 열을 비고 나서는 더 떴어요 그게. 근데 이렇게 물을 수돗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촘촘히 채워주고 그러고 나서 계속 비가 오니까 물이 이렇게 빨리 증발되지 못하니까 애들이 오동통해졌어요. 그래갖고 요즘에 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됐을 때 거리대 다육이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게 하우스 씌워놓고 저쪽에 또 하우스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비닐로 씌우면 이게 습도가 계속 안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들여놓고 비가 안 올 때는 내놓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때 막 이렇게 주구장창 며칠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 그럴 때는 문을 좀 열어놓는 것보다 닫아놓고 선풍기를 돌려놓는 게 좋으시고 장마 기간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비를 마치면 또 물음이 올 수 있으니까 여름비는 여름비 대신 원래 수돗물인데 지금 이 시기에 좀 수돗물을 듬뿍 주는 것보다 물을 굶기고 장마가 끝나고 나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예뻐졌죠? 오, 얘 보세요. 오동통하게 진짜 막 분갈이한 것처럼 되게 예뻐요. 얘도 그렇고. 근데 베란다 안에 있는 합식한 다육이는 되게 못 낮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햇볕을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얘 보세요. 얘가 지금 블랙 퀸인데 여기 보면 말라 죽었죠. 룰비앤 네크레스가 말라 죽었습니다. 물을 많이 굶겼더니. 근데 이렇게 지금 크고 있고 이렇게 얘도 이렇고 멀로도 있고 오동통 아주 짱짱해졌어요. 제가 물을 주고 계속 비가 오니까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아주 돌처럼 단단해졌답니다. 얘는 제가 비가 올 때 들여나갔고 좀 물고파 보이죠. 이렇게 있고 얘가 블랙 스완인데 이렇게 지금 베란다 안에 있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조금 다져졌다고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크고 있죠. 그러니까 장마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저층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밑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잘 마르지 않고 습도가 많이 이렇게 머물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하신 분들 같은 게 선풍기도 켜주시고 돌려주시고 제습기 그런 것도 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1층이랑 2층 그리고 높을수록 이게 습도가 틀려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이게 습도가 틀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아파트에는 남향인데도 그게 습도가 좀 있었어요. 베란다에. 오히려 지금 여기 동향인데 여기보다 습도가 거기가 더 많았거든요. 이게 집집마다 환경이 다 틀리고 이게 습도가 많고 곰팡이가 끼는 곳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곳은 좀 물을 확률들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습도가 낄 때 곰팡이 균 포자 아시죠? 포자가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운 나쁘게 여기에 이제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얘가 좀 이렇게 면역이 좀 약해. 그러면 균이 운 나쁘게 근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전체 있는 다육이가 다 물음에서 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두 개가 가는 거지. 근데 개 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꽤 많이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꽤 많이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 이제 분갈이를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마를 맞을 경우에는 떠내보낼 그 확률들이 좀 높죠. 분갈이를 막한 애들은 습도를
흙에서 더 많이 머금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건 어디에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갈이를 막 할수록 습도를 많이 머금고 있어요. 습도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집에 습도가 많다 그러면 비가 막 쏟아질 때는 창문을 닫아놓고 선풍기를 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장마 관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키우는 거 환경에서 얘를 좀 더 비를 맞히지 않게,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그 습도를 좀 많이 날려주시는 게 좋죠. 그래갖고 이제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 서큘레이터 한 두세 대 이렇게 설치를 해갖고 돌려주시는 분도 있고, 농원처럼 농원에 이렇게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운나쁘게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전부 다 무릎으로 가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3개월 내내 비가 왔을 때 거리대에 계속 3개월 내내 두고 키웠었는데 문제가 되진 않았었는데, 이게 꽂아놓는 나무젓가락에서 곰팡이가 엄청 피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이게 3개월 내내 비가 왔을 때도 이 하우스를 덮어놓고 비가 안 올 때는 벗겨놓고 그래도 애들이 다 문제는 없었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 곰팡이 균 같은 게 조금 생겨요. 그게 탄저? 탄저가 그 수연하고 이렇게 풀을 종류 애들 있죠. 목대 긴 애들, 그런 애들 수연이 이때 좀 요게 수연이거든요. 얘가 빨갛게 물이 드는 애인데 지금 초록초록해졌죠. 요런 애들이 곰팡이균에 좀 취약하고, 곰팡이균에 좀 취약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취약한 애들 제가 보니까 수연하고 또 있는데 홍매와 뭐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좀 취약합니다. 목대 애들 뭐 그런 애들, 그런 애들 빼고는 웬만해서는 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가급적으로 지금은 이제 장마가 끝날 때까지 주지 않고 좀 약간 건조하게 키우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거리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들이지 않고 하우스를 덮어놓고 키우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겨울에 요거를 골판지를 대고 안 뺐잖아요. 댓글에 왜 아직도 그거를 안 뺐냐고 화나는 듯이 제 느낌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밖에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케줄이 바빠서 못 빼는 겁니다. 스케줄이 좀 프리하면 뺐을 텐데, 참 동영상 촬영을 하면 엄청 시끄러워져요. 엄청 시끄러워져. 갑자기 막 오토바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뭐 저렇게 꼭 촬영할 때마다 그래요. 조용히 있다가 지금 촬영이 되겠다 하면 꼭 그래요. 그래서 요 골판지 뭐 빼주시면 좋겠죠. 이걸 빼려면 다 드러내갖고, 제가 요즘에 컨디션 또 날조로 무거운 걸 잠깐 들지 말라 그래갖고 못 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실 때 좀 이렇게 이게 내가 이 골판지 눈에 보기 싫다 그러면 딴 채널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오늘 즐거운 꿀하루 되세요. 빠바이.